안녕하세요.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체 공휴일 월요일이죠. 와, 이 문을 열고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이건 겨울날 어느 날 창문 열고 내다본 기온과 똑같아요. 그 와중에 여기 미국 단풍나무 잎사귀가 살랑살랑 바람까지 부는데 너무 추운데요. 다육이가 밤새 얼었을까 봐 걱정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이비 맞아가지고 맥도가리가 물보석이라기엔 너무 추워 보여요. 얼음보석. 카메라 안에서는 제가 볼때 지금 너무 이쁘고 하긴 하지만 이건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너무 추워 보여서 지금도 빗방울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털어줘도. 이야, 우리 대풍 월로 얼굴에도 가그름 같은 보석이 숨어 있는데 다 처치해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거리대 다육이 오늘 비 맞친 사람이 저뿐일까요? 다 덮개를 해줬을까요? 엄청 다육이도 추워 보이고 저도 무척 춥습니다. 지금 패딩 껴입고 나왔는데도 손과 얼굴이 얼얼합니다. 지금 펜지 이렇게 물이 특히 잘 맺히는 다육이가 펜지예요. 선스타 같은 요런 아이들은 금방 흘러내리는데 어우 갈 새끼가 너무 춥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육이가 보이는 색깔이 단순히 이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급작스럽게 내려간 기온에 다육이가 이상이 생길까봐 솔직히 살짝 걱정이 돼요. 이런 이게 차츰차츰 기온이 떨어졌으면 그냥 적응을 해갈 수도 있는데 이러지 않다가 갑자기 떨어진 기온이라 이쪽은 얼추 물털기 보석 털어주기 완료. 이쪽에는 마디바 선배님들 고수님들 다육이 이런 일기 비 맞고 추워져서 어떤 냉해 피해 이런 게 입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줄 미쳤어. 그냥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릴리 신화는 색깔이 저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비누 조각 같은 어색한 살아있는 아이가 맞나 싶어서 가끔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된답니다. 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생각보다 물 없네요. 이렇게 거리들 다육이 추운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현재까지는 특이 증상은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지금 안 보인다고 이상이 없는 거면 다행인데. 별일 없겠죠?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이 거리대 다육이. 오늘은 비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서서히 거치는 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파란 부분도 있고, 까만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비가 그만 오기를 바라면서, 거리대 다육이 아이들, 추운 아침에 일단 빗물은 털어줬고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따뜻한 안방 창틀 다육이한테를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창틀 다육이도 문 열고 쳐다봐야 되는데 얘들은 비는 맞지 않아서 굳이 문 열고 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어떤 아이를 제가 옮겨줬네요. 여기 있던 아이 저기 거리대로 데려갔네요. 여기 아이들 지금 문 열지 않고 바라본 이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 아모르 파티 열었습니다. 아모르 파티 얼굴이 살짝 지금 쑥 올라오고 있는 게 웃자라는 것일까요? 아우, 빛감은 여전하고요. 핑크핑크 빛감은 여전한데 이 옆으로 봤을 때 살짝 중심부 얼굴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확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 제가 처음부터 첫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키웠던 러블리 로즈 아이들 묵은둥이 티가 확 나죠. 언제라도 안심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은 목대 끊김이나 뭐 다른 증세를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처음 데려와서 한 6개월 안에는 러블리 로즈들이 입 무릎이나 목대 무릎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잘 키워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요 아이 러블리 로즈는 점점 큰 화분에 있다가 줄이 두 번째 화분에 있다가 세 번째로 또 줄어서 여기서도 지금 가운데 세 아이가 가고 현재 다섯 아이 정도 요 아이도 좀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면 요네 친구들은 살아남기를 아자아자 힘좀 내봐 내가 이뻐해 줄 건데 이런 마음이고요. 요 아이 요 존에 요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클로즈업 해봅니다. 핑크 팁스. 날씨는 추워졌고 그래서 베란다 창틀에서도 색감을 이렇게 볼수 있는 아이. 베란다 안에서는 요 시간 요런 정도의 일정에도 사실 이만큼의 물든 상태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요 정도 환경이라도 노숙 환경이라고 날씨 많이 추웠다고 핑크팁스가 이 라인마다 밝은스름 분홍스름하게 물이 들어주고 또 입장이 촘촘해져가지고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 여태 요 아이 그레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완연하게 보랏빛, 짙은 보랏빛으로 보여지는 빛감도 보이고, 또 목대 어딘가에 좀 성장이 있었나, 아니면 잎이 좀 오므러지고 있다는 마릴린. 오, 오늘은 저이 아이 이쁜데요? 항상 그냥 색감이 거무태태라고 표현을 할 뻔했습니다. 색감이 조금 더 맑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 잎이 좀 다물고 있습니다. 야, 마릴린. 오늘 아침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색감도 특별해지면서 이쁘게 보이는 마릴린. 요 옆에 연봉이도 마른 잎 내고 있지만 뜯어주고, 색깔도 가을 색깔을 물었죠. 하얗 많이 지네요. 예. 물거품일까요? 그 다음에 레드콘까지. 오늘은 요 2단 아이들이 모두 이쁩니다. 저쪽에서 물 틀어주고 많이 춥다고 했는데 이쪽 아이들은 그래도 빗물을 맞지 않아서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네요. 합식해준 칩시. 아, 뭔가 아직은 안짱짱하네요. 이, 왜? 다육이가 물을 완전히 스스로 끌어올리거나 하면 훨씬 탱탱한데 좀 희바리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어요. 여기는 좀 짱짱한데요. 여기는 좀 아직 부드러워요. 그죠? 걱정스럽네요. 잘 활착해서 이 화분과 찰떡으로 오래오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집시 보았고요.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안방 쪽에서 바라본 하늘은 점점 더 많이 개이고 있네요. 연휴 마지막 날일 텐데요. 끝까지 좋은 날 되시고요. 저도 출근은 하지만 출근 전에 잠깐 키핑장 다육이들 얼굴을 보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머릿속에 온갖 궁리를 하면서 영상 말미에 보고 싶은 제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